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보리밥으로 김밥을 좀 이렇게 말았어요. 예, 보리밥 수북하게 한 공기, 그리고 오이, 오이 하나, 그리고 계란 두 알, 그리고 이제 그 맛살, 예, 크램이랑 하죠. 그거 하고, 당근은 조금 채 썰어서 소금 약간 넣고 볶고요. 그리고, 잔잔한 멸치도 들어갔어요. 저희 집에 멸치를 볶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좀 그거 넣었어요. 영양면으로 좀 맛있으라고. 그리고 또 다른 거뭐 들어간 거 특별한 건 없어요. 당근, 크래미, 달걀, 지단, 그리고 이제 상추가 있길래 상추를 이제 한 입을 깔았어요. 네, 그러니까 상추는 두 장이 들어간 거죠, 그죠? 그래가지고 보리밥에다가 소금 조금 하고요. 소금 조금 하고 참기름을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이제 김발에다가 김을 이렇게 깔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상추를 하나 까는 거예요. 상추를 하나 깔고 거기에다가 이제 마요네즈를 한 줄을 쫙 뿌려요.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계란, 지단, 뭐 멸치, 또 당근 채 썰어서 볶은 거, 또 이제 맛살 크래미 그거 넣고 이렇게 해서 돌돌돌 말아봤답니다. 예, 요즘에는 건강생활 해가지고 잡곡밥을 많이 선호하는데, 저는 요즘 들어서 이 보리밥이 참 좋아졌어요. 예, 저희 집 식구들 중에 보리밥 좋아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주 아주 꽉꽉 눌러가면서, 옆구리 안 터지도록 이렇게 말아봤답니다. 예, 재료는 많이 안 들어가요. 그리고 보리밥이 없으면 그냥 있는 밥에다가 참기름하고 소금하고 살살 비벼가지고 그냥 야채도 있는 야채 뭐 데쳐서 무치든가 볶든가 해가지고 물기 없이 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썰면은 요게 뭐 김밥이지 뭐. 그쵸? 예, 오늘은 아주 꽁동 보리밥 아주 보리쌀이 90% 이상 들어갔어요. 예. 그래가지고 좀 밥이 조금 남았길래 오늘은 밥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혼자 먹는 밥이라도 우리는 밥을 두번 했어요. 금순이 밥은 꽁동보리밥이고 잘하고 요걸로 이제 꽁동보리밥으로 김밥을 이렇게 말았더니 아주 좋더라고요. 그래서 썰면서 제가 꽁다리는 먹었어요. 하나 먹었어요. 그리고 멸치도 들어갔으니까 영양면에서는 좋겠죠. 멸치가 또 요렇게 밑에 보면 나와요. 네, 그래가지고 오이는 살짝 점여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소금에 살짝 절여놨다가 후라이팬에다가 다른 거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덮어갖고 넣으면 돼요. 계란 지단은 계란 알두개 해가지고는 계란을 좀 넉넉하게 넣었어요.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답니다. 예, 보리밥, 김밥. 예, 여러분, 아무튼 맛있는 음식 해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, 예,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예, 뭐딱 따뜻하게 좋은 차 이렇게 마시면서 힐링하세요. 예, 감사합니다.